어떻게 이걸 지금 불법을 삼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일단 교육이나 강의에 대한 보도는 당연히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작은 아이들이 소위 뭐 5인 이하 소규모로 그리고 교육용 토대로 마을로 보내서 마을 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온라인만 부족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 간의 사회성을 키우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을 안에서 후반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만나기 어려운 소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장 쉽게 뭐 핸드폰 통신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가 줌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소규모 만남. 어쩔 수 없고 대규모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소규모 안전성 우리가 가까운 이웃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 같이 만남을 이어가자.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업들은 디지털로 개발은 개발하지만 앞으로 지속성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훈장하기 잘하는 부분이 복지 서비스를 조금 위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개념과 기대면을 활용한 휴먼 서비스 그리고 국내 플랫폼을 강화해서 우리 영상으로서라도 각각 마을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많이 사는 나의 고향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향 놀이터에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시가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문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시를 선정해서 시 낭송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